홍중 씨도 있죠.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파트 때 랩은 사실 음정이 비교적 좀 적은 편이잖아요. 그래서 이제 팬분들이나 대중분들이 느꼈을 때 좀 지루하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똑같게 하네요, 이렇게. 네,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좀 음정을 바꾸던가 랩을 같은 랩을 해도 무대마다 텐션을 다르게 네, 올려가지고 좀 더 긁는다던가 뭔가 그 음원에 있는 랩은 어떻게 하는데 또 거기서 하이텐션으로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좀 비교해서 네, 예를 들면 이번에는 Yeah, 두루두루 모여 We gon' make a fire like a metal Yeah, yeah 하는 게 이제 원래 음정이에요. 원래 음원 근데 이제 제가 좀 신나면 여기다 또 성내 우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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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예요? 신난 거죠? 잘해가지고 그럼 홍준 씨 속으로 또 신났다 신났다 저도 신나면 하이텐션 Yeah, 두루두루 모여 We gon' make a fire like a metal Yeah, yeah 막 이렇게 그냥 질러버리고 확실히 다르네 진짜 근데 제가 진짜 이 형을 리스펙하는 게 뭐냐면은 콘서트 가잖아요. 콘서트 가면 이거에 한 1옥타브 더 높게 불러요. 와, 저 옥타브가 올라가는구나. 랩으로. 저 하이텐션으로 저걸 이끌어갈 수 있는 게 진짜 약간 대단하구나. 약간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하거든요. 그래서 사실 데뷔 초에는 막 큰 공연 같은 거 하면은 여기까지 제가 먼저 올라가 있으니까 원래 해야 되는 음보도 이만큼 올려버리니까 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민기라는 친구가 되게 저음을 자주 쓰는 래퍼인데 랩으로 화음 넣겠네 이제. 홍중이 형이 이만큼 이만치 끌어올려 놨어요. 이제 고음으로. 근데 민기가 뒤에서 눈치를 보고 아니 저렇게 올리면은 나 저음인데. 전혀 코미디언 리액션이 나와. 예. 저렇게 하면은 나 잘한 얘기요. 저렇게 하면은 아까 이거부터 알아봤어. 그렇습니다. 그런 것들이 있어요. 그렇겠네. 이 래퍼들의 고충이 다들 있습니다. 그렇군요.